GTQ 3급 교재에서 파트 3 시험 문항별 기능 익히기 챕터 2 사진 수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이 사진 수정 문제는 GTQ 3급에 있는 총 3개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죠. 그래서 배점은 20점이고요.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조건을 우선 살펴보면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태까지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이미지를 복사한 후에 이미지 일부를 복제를 하거나 지우는 작업, 그리고 이미지 일부의 색상을 다른 색으로 보정하는 작업, 그리고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는 작업,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세 가지 작업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을 실행을 하면은 보통 이런 화면이 CS4는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툴박스가 있고, 위쪽에는 메뉴와 옵션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패널들이 나타나는데요. 패널은 팔레트라고도 불렸고요. 이 패널들은 화면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패널들 이름이 나오죠. 여기 액션 있고, 브러쉬 있고, 레이어 있고, 그렇죠? 레이어라는 이 패널, 여기 체크가 없어지면은 없어지죠. 그다음에 다시 체크 F7 키예요. F7 키를 눌러도 되고 메뉴에 선택을 해도 되죠. 이 레이어라는 패널은 자주 사용하는 그 패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면에 나오도록 해야 되고요. 왼쪽에 툴박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메뉴에 있는 이 무브 툴, 무브 같은 경우에 이 그림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한 삼각형 표시가 있죠. 이거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다른 비슷한 다른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또 M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두 개를 선택할 때는 단축키, 다른 데에서 M키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여기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L이 써 있죠. 그리고 여기는 W가 써 있죠. 다 같은 그런 단축키가 있지만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다른 그런 그 도구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세 가지는 셀렉션 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여기 또 클릭을 해서 보면은 힐링 브러쉬 툴, 그다음에 패치 툴이 있고, 여기 밑에 여기는 스탬프 툴, 도장 툴이거든요. 이두 가지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이미지를 복제할 때, 그때 자신이 그 선택해서 제일 자기가 쓰기 편한 걸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우개처럼 생겼죠? 이 네모난 거. 이레이저 툴인데 이 지우개 툴로 이미지의 일부를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이제 다른 문제 또 나올 때 이제 같이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 수정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색상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색조 채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렌즈 플레어라고 여기 필터 메뉴에서 렌더 이 밑에 렌즈 플레어를 같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있죠. 원본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를 3급 다시 1점 JPG인데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복사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완성 이미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작업한 그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할수 있는 정답 이미지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조건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첫 번째 조건, 폭이 500이고 높이가 330의 캔버스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써 있는데 모두 픽셀 단위고요. 여기 컨트롤 N 키를 눌러도 되고요. 파일에 뉴, 컨트롤 N이죠. 이걸 누른 다음에 네임의 언타이틀드 다시 1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임의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폭이 여기 638로 돼 있는데 500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헤이트는 여기는 330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둘다 픽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해상도 72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72이라는 거, 만약에 뭐96 이렇게 돼 있더라도 반드시 72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픽셀, 인치당 픽셀이라는 이 단위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 모드 같은 경우에 RGB 컬러 8비트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백그라운드는 그냥 화이트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이미지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OK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미지의 우선 이름은 언타이틀 다시 1으로 되어 있는데 100% 보기 상태, 그 다음에 RGB 8 방금 선택했던 것이죠.
우선 새 파일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처음 작업은 파일 메뉴에 Save As를 눌러가지고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돼요. 내문서 폴더에 있는 GTQ라는 폴더, 여기에 어떤 이름으로 지정을 하냐. 수험번호, 그리고 성명, 그 다음에 문제 번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교재에서는 수험번호가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수험번호 임시로,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문제 1번,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포맷은 JPG가 아닌 이 레이어 상태로 모든 작업한 내용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PSD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자기 수험번호로 지정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파일 이름이 바뀐 게 보이죠? 이제 파일 작업을 시작할 텐데, 파일 작업하면서 그 워드 프로세서나 그런 것처럼 자동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작업한 것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파일 메뉴에 있는 세이브 메뉴 있죠? 지금은 우선 바뀐 게 없으니까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세이브 컨트롤 S 키를 눌러서 저장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S 자주자주 저장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3급-1.jpg 원본 이미지죠. 이걸 불러와서 배경 레이어에 복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올 때 여기 지금 빈 공간, 회색 공간 있죠? 마우스 드래그해서 볼게요. 드래그해서 보면은 회색이 색깔이 좀 차이가 나는데 방금 이 캔버스 창이 있던 이 공간, 여기 회색 공간을 더블 클릭해도 파일 열기 창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파일의 오픈을 해가지고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 캔버스 창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이 탭을 끌어서 꺼내놓으면은 분리가 되고 다시 또 가져가서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분리해서 같이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우선 불러오도록 하죠. 3급-1.jpg. 다른 건 아직 문제 안 넘어갔으니까 이 이미지만 열기를 해볼게요. 자, 이미지를 열기라면은 여기에 지금 같이 이렇게 불러오게 되죠. 이 이미지 복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창에서 분리를 했어요. 이 경우에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그대로 옮길 테니까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면 캔버스에 이렇게 이미지가 복사가 되고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레이어 1이라고 자동으로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작업을 방금 전 작업을 잘못해서 취소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여기 히스토리라고 있죠? 히스토리에서 위에로 올라가면은 방금 작업이 취소가 돼요.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작업이 이렇게 복원이 되죠? 자, 제가 지금 우선 취소를 했는데 왜 취소를 했냐면은 복사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미지를 통째로 여기다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셀렉트 올 있죠? 컨트롤 A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한 후에 복사키 아시죠?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기는 뭐죠? 컨트롤 V죠? 컨트롤 V를 해도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Shift에서 이쪽으로 드래그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이쪽 그 답안 캔버스 창에서 붙여넣기를 해도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 자, 원본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면은 이제 이 이미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필요 없는 거는 닫아놔 버리고 이 캔버스 창 여기에서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 보시면은 저는 눈금자가 보이고 있죠? 이 눈금자는 단축키는 컨트롤 R인데요. 뷰라는 메뉴 보시면은 여기 룰러라는 게 있어요. 이 룰러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 가로세로 눈금자가 보이고 눈금자가 사라지게 하는 경우는 이 체크를 없애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작업할 때는 눈금자가 보이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 보시면은 출력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출력 형태에 있는 이미지의 위치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이 눈금자 이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조그마한 게 눈금자의 점선이 보여지거든요. 그 점선으로 그 이미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출력 형태를 보고 이미지 위치를 최대한 맞춰주셔야 감점이 덜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눈금자는 반드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 조건을 보시면은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바람 개비를 하나 더 복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은 이 노란색 이 바람 개비가 오른쪽에 하나 더 복제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작업을 하실 때 아까 복제 기능은 어떤 걸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 클릭했을 때 힐링 브러쉬라는 거, 그 다음에 패치 툴,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래쪽 보시면 클론 스탬프 툴,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번에는 이 스탬프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다른 도구 선택되어 있을 때 스탬프 툴 바로 이 마우스로 이동 클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S키, 단축키 S키를 눌러서 바로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캔버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나타나요. 브러쉬 모양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창인데요. 여기에서 마스터 다이아미터를 저는 60픽셀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드니스, 이 강도인데요. 여기 지금 원 보면은 주변이 흐린 게 있고, 그 다음에 흐리지 않은 게 있죠. 하드니스 이것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강도가 조절이 되는데요. 샘플로 한번 100%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제가 좀 브러쉬를 선택을 해보고, 자, 100, 그 다음에 60으로 해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옆 테두리가 흐림이 많지 않죠? 그 다음에 히스토리에서 다시 이전으로 가서 이번에는 하드니스 이거를 0으로 한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니까 어때요? 테두리가 많이 흐린 상태로 나타나죠? 하드니스는 그런 걸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 다이아미터는 크기를 조절한다는 거. 아까 60이었는데 제가 137로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되죠. 자, 히스토리 패널은 방금 기능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시면은 자, 브러쉬가 아니고 다시 스탬프를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여기에서 바로가기 메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지금 스탬프를 선택했을 때 스탬프에 해당되는 옵션 메뉴가 이렇게 똑같이 위에 나타나서 위에서도 똑같이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에서처럼 60픽셀 여기는 하드니스는 0% 상태에서 저는 작업을 할 거예요. 스탬프 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복제를 할 위치를 선택을 먼저 해줘야 돼요. 여기를 복제 기준점을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길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우선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모양이 변하죠. 클릭을 해서 여기를 복제 기준점을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이번에 위쪽을 선택을 해볼게요. 다시 Alt를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마우스 보여지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작업을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드래그를 쭉 하게 되면 복제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작업을 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때도 작업을 하실 때 아까 여기 60픽셀로 크기를 조정을 한 상태에서 하시면은 여기 드래그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존의 하얀색 이 바람개비 영역까지 지워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시 우선 돌아갈게요. 작업을 자, 선택부터 우선 다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작업을 저희가 똑같이 합니다. 작업을 이렇게 복제를 한 후에 이 부분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다른 거 지워지지 않도록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크기를 줄여주면 됩니다. 줄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 크기 정도로만 만들어서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자,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그대로 여기만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든다. 히스토리에서 마찬가지로 돌아가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방금 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컨트롤 Z에서 만약에 크기를 좀 줄여준다면 어떨까요? 자, 크기를 좀 줄여서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작업을 하면 정확히 이 이미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여기 그리고 빈 공간도 작업이 안 됐다. 브러쉬 크기를 조금 키워서. 그래서 브러쉬 크기 같은 경우에는 책에 지정된 그 크기만을 딱히 그 지시대로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복제까지는 끝났고, 이제 다음 지시를 보면은 원본 바람개비의 색상을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셔야죠. 이 원본 노란색 바람개비를 빨간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습관, 반드시 이렇게 저장하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오류로 다치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렇게 다쳐버리면은 여태까지 작업한 거 복구도 못하고 완전히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작업할 때마다 Ctrl S 단축키로 저장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색상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이세 번째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라소 툴에 보시면 밑에 있죠?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라소 툴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자, 클릭을 한번 하고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져요. 아니면은 다시 클릭해서 만약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클릭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가서 클릭을 했을 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여기 시작을 할 건데요. 히스토리에서 방금 작업했던 것들 다시 취소하고 여기서 다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마우스 클릭을 했으면은 드래그를 해서 쭉 하게 되면은 색상이 변화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그 경계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선 지금 밑으로 꺾어져야 되잖아요? 꺾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 꺾어지죠? 이런 경우에 포인터가 잘못 만들어졌다. 그럴 때는 딜리트를 누르면 방금 전에 포인트는 삭제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고 여기에서는 그 클릭을 해서 포인트를 일부러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그대로 쭉 따라서 드래그를 해서 이 지금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면서 좀 잘못됐다. 그럴 때는 딜리트 키를 다시 한 번씩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 뭐 적당하게 자신이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숙달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뭐라고 지금 뭐몇초 단위로 그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고 똑같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이동,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또 선택 조금 잘못됐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딜리트 누르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 여기도 클릭을 한번 해주고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잘못했을 때 다시 이렇게 해주고 딜리트 키 왼손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지워주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딜리트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정확히 선택된 곳에만 포인트가 만들어지도록.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이제 왔죠? 마지막 포인트 시작한 곳에서는 클릭을 해서 닫아줘야 된다고 그랬죠? 닫으면은 지금 포인트들이 다 없어지고 셀렉트 그 선택 영역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점선으로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 바뀐 게 보이죠? 이제 선택 영역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해서 색상을 바꾸냐? 레이어 패널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원, 지금 가운데 쪽에 있죠? 이거를 클릭, 이 조그만 거 보이는데 클릭을 한번 하시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Hue Saturation이라고 보이죠?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새로운 패널이 나타나면서, 여기, 지금 이쪽 밑에 레이어 창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 1이라는 거 위쪽으로, 방금 이 똑같은 이미지 모양 나타나면서, 지금 선택 영역만 하얀색으로 보여지죠? 다른 부분은 까만색으로 보여지는데 Hue Saturation 1이라고 써 있어요. 이 지금 영역이 지금 이 선택된 부분만 하얀색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 보여지는
그런 레이어거든요. 이 레이어를 없애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방금 잘못 보셨다면 다시 뒤로 가서 선택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레이어 1이 상태였죠? 여기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어저스트먼트 이 밑에 보시면은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색조,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채도라는 그 의미인데요. 여기 지금 휴에서 색상을 조정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휴 조절하에서 정확한 색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세츄레이션까지 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휴, 이 부분만 조정을 하면 색상 조정을 완료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휴 부분을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마이너스 49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자, 색상 여기에서 아까 세츄레이션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한번 13 정도로 더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색상이 빨간색 계열로 보여지는데 이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마우스로 이걸 잡고서 포인트를 잡고서 왔다 갔다 조절하는 게좀 조절하기는 편하죠. 그럼 이제 빨간색까지 조절이 됐는데요. 이 아까 레이어 패널, 자, 위에 클릭하면 이게 작아지는데 다시 클릭하면 커져요. 여기에서 지금 눈 표시가 있죠? 눈 표시를 없앤다면 어쩔까요? 아까 선택 영역만 한그 하얀색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고 그랬죠? 없애면은 지금 이 부분이 색상이 다시 휴,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 색상 지정한 게안 보이게 되고 눈 표시를 하면은 다시 이렇게 보여지고 이 밑에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눈 표시를 없애면 그림이 화면에서 안 보여지고 이 눈이 그 보여지는 경우에만 이 캔버스 창에서도 보여진다는 거.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눈에서 보여지는 것만 그 파일로 저장했을 때그 JPG 같은 경우에 JPG로 저장했을 때 화면에 바로 보여지게 저장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PSD로 지금 저희가 저장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 레이어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이 돼요. JPG로 저장하면 이 레이어들이 각각 나뉘어져 있는 게 없어지고 하나의 그냥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이 모든 게다 합쳐져 가지고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PSD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색상 보정까지 작업이 끝났는데요. 다음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또 보시면 출력 형태와 같이 배경에 렌즈 플레어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빛이 나타나는 형태의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선택 아까 점선이 자동으로 사라졌죠. 만약에 선택 점선이 원래처럼 그대로 살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 셀렉트 이 선택된 영역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림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디셀렉트를 해주시면은 선택이 안돼 있고 이 이미지 모드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지금 올한 것처럼이 아니고 여기 작업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돼 있다가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만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필터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 D나 셀렉트, 디셀렉트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선택력이 없애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렌즈 플레어를 이제 지정할 텐데요. 자, 이 필요 없는 패널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고 지금 휴 세츄레이션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필터라면은 실행을 할 수가 없죠. 실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레이어 1이라는 이 지금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필터에서 렌더 그 다음에 렌즈 플레어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플레어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가 있고 렌즈 타입이라고 세 가지가 있죠. 이거 어떤 거를 선택해서 저장하는가는 그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출력 형태를 보고서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저는 이만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지정을 했어요. 클릭하면 위치 바뀌죠? 클릭을 해서 여기다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는 119 정도를 저는
지정을 한게그 출력 형태하고 가장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렌즈 타입. 보통 이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렌즈 타입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무비 프라임이 그 출력 형태에 가장 맞는 렌즈 플레이어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OK를 클릭을 하면 실제 캔버스에 적용이 된게 나타나서 보이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번에 레이어에서는 새로운 레이어는 안 만들어졌죠. 이 기존 이미지에 자동으로 여기에 렌즈 플레이어가 그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 메뉴. 지금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이 표시 있죠? 이 표시가 저장이 안 됐다는 표시거든요. 파일 메뉴에서 Save As로 이제 저장을 할 건데, 다반 파일은 두 가지를 저장한다고 했죠. 한 문제당 두 가지를 저장을 하는데, PSD 파일하고 JPG 파일인데, PSD 파일은 사이즈를 줄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JPG는 원래 크기 파일이죠. 그래서 PSD 파일 같은 경우에 JPG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인데, 원래 크기로 된 파일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폴더나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뭐 저처럼 원본 이렇게 이름을 달리 해가지고 저장을 우선 원본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해두세요. 다반으로 제출할 수 있는 파일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우선 해두고 여기는 그냥 OK만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한 후에 이제 다반 파일을 이제 저장할 거예요.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JPG부터 저장을 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다시 Save As를 누르고 포맷에서는 JPG라는 걸 선택을 해주고 자, 원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수험 번호, 그다음에 하이픈, 성명, 하이픈, 문제 번호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확장자는 JPG라는 거로 저장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기존에 제가 이 지금 문제 동영상을 위해서 파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환을 그러니까 더 쉬울 건가를 묻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오게 되겠죠. 바로 저장 이 JPG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퀄리티 12에 그 다음에 프리뷰에서 149.9K라고 킬로바이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300킬로바이트 이상만 안 되면은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OK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JPG라는 게 파일이 저장이 됐거든요. 파일 이름 안 바뀌어 있죠. 하지만 파일 오픈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JPG라는 게 저장되는 게 보이죠. 자, 원본이라는 거 지금 그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PSD 파일 이 파일 둘다 현재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 크기 줄여야 되죠. 여기에서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통 이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스케일 스타일은 체크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0 하나만 지워주시면 자동으로 폭과 높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되죠. 그래서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사이즈 작아졌을 때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하시면 안 되고요. 세이브 애즈를 눌러주시고 무슨 파일로 저장하죠? 원본이 아닌 제출 파일이죠. 이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다반 파일 두 개, 그 다음에 만약에 자신이 잘못 수정한 파일 그거 자 한번 닫아볼게요. 자 제출했는데 잘못 자기가 수정한 게 생각이 났어요. 다시 불러와 수정해야 되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열었는데 어떤 파일 열어야 될까요? 이 파일을 열면은 크기가 작은 파일이죠. 여기서 어떻게 수정하겠어요? 수정을 못하죠. 그래서 원본 파일이라는 걸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해두시고 제출을 하실 때는 이 원본 파일은 제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출하면 안 되고 제출은 이 수험 번호, 성명, 문제 번호로 된 PSD와 JPG 이두 가지만 제출한다는 거. 각 문제당 이두 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사진 수정에 대한 첫 번째 문제 모두 다 완료가 됐죠? 사진 수정 문제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강의는 두 번째 챕터 기본 합성 및 변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